미국 대학에 합격하려면 정말 전략이 중요합니다. 이 가운데 대학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이강렬 박사입니다. 지금 11학년들, 이제 11학년 끝났죠? Rising Senior들은 바쁩니다. 이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일 하나 가운데는 자기가 갈 대학을 선택하는 거예요. 미래균 교수의 컨설팅을 받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제가 줍니다. 그게 뭐죠?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이 생각한 리스트와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 리스트를 갖고 오게 합니다. 몇 개요? 10개, 15개, 20개도 좋습니다. 어떤 애는 30개를 가져와요. 근데 가져오는데 무슨 설명을 잔뜩 붙여요. 아, 설명 붙일 필요 없어요. 제 머릿속에 적어도 300개의 대학은 다 들어있습니다. 이 대학이 어떤 학교고 이걸 다 들어있는데 또 설명을 갖고 와요. 그냥 학교만 보면 됩니다. 그런데 뭘까요? 여러분, 학교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학교를 무엇으로 고릅니까? 근데 학부모들의 적어도 90% 이상은 명성으로 올라와요. 명성. 두 번째는 뭐로 올라오는 거 아니? 전공으로 올라와요. 이 대학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매두이다. 그러니까 딱두 가지예요. 하나는 명성, 하나는 전공 명성. 근데 아닙니다.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합격 가능성이에요. 합격 가능성이에요.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은 한 3%쯤밖에 안 돼요. 근데 그3% 학생도 가져온 학교를 보면 어떤 학생은 너무 낮게 가져. 어떤 학생은 너무 높게 가져오고, 제대로 가져온 학생이 1%도 안 됩니다. 과장일까요? 아닙니다. 근데 여러분, 그 자녀가 갈 대학을 고르거나 내가 갈 대학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합격 가능성입니다. 명성이 아니에요. 명성이 있는 대학 가운데 내가 합격 가능한 대학을 고르면 그게 제일 좋은데, 명성이 높은 대학은 내가 갈 수,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. 자, GPA 3.5, SAT 1100, AP 두개 들었는데, 갖고 온 대학이 아이비리그 대학이에요. 아니면, 예, 3.6에, SAT 1380에, AP 다섯 개 들었는데, NYU, 에모리, 조지타운, 타프스, 이게 가능할까요? 다 떨어집니다. 거기다가 액티비티 에세이를 보면요, 하품 나와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아이들의 갈 학교를 고를 때는 이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가 없는가인데 그것도 다시 세 단계로 나눠야죠. 하나는 상향 대학이 있고 하나는 적정 대학이 있고 하나는 안정 대학이 있죠. 뭐 영어로 하면 리치, 매치, 세이티라고 합니다. 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서연고, 서성한, 중경, 외시 그러지 않습니까? 서울대, 연고대, 그 다음에 성균관대, 서강대, 한양대. 이렇게 그룹을 나누잖아요. 그 다음에 중앙대, 경희대, 외대, 시립대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들어가기 난이도의 순서인데 낮은 수준의 인서울에도 15개 대학 가운데 낮은 수준의 갈 애들이 서연고만 고른다니 그럼 어떻게 돼요? 떨어지는 거죠.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을 상향, 적정, 안정으로 나눈다는 거죠.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의 랭킹을 나눠서 거기로 예를 들어서 내가 Applied Math를 한다 혹은 Data Science를 한다 할때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내놓은 그 랭킹을 들고 와서 내가 어디 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촌스러운 발상입니다.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. 내가 US News and World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. 어라라고 참고만 하라고 그랬잖아요.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? 학비입니다. 내가 아무리 명성이 있는 대학에 가더라도 학비를 부담할 수 없으면 합격하고 못 가는 겁니다. 주립대학은 연간 총 비용이 5천에서 8천, 사립대학은 1억 내외로 듭니다. 많게 대부분 되면 1억 2천 이상 들어요. 총 비용입니다. 학비, 그 다음에 기숙사비, 식비, 그 다음에 보험료, 이거 다 치면 보통 8만 달러고
8만 달러를 1380에 환율 적용하면 1억 2천이에요. 여기다가 비행기 왔다 갔다 가고 용돈 한 달에 100만 원 쓰면 1억 3, 4천이 들어와요. 이걸 낼 수 있다 없다가 학교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이어야 합니다. 그런데 없어요. 노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당장 조달도 불가능한데 명성으로만 갑니다.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. 세 번째 문관이 전공, 명성, 교육의 질을 한꺼번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왜요? 아무리 명성 있는 대학에 가더라도 교육의 질이 나쁜 경우, 그 주립대학이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전공 문제가 있어요.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이 그 대학에 있어야 하는 거죠. 전공 특강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전공은 어쩌면 학교보다 더 중요하고 학교는 국가보다 더 중요합니다.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꿔요. 학교 가운데서 하버대학이라도 인류학 전공 안에는 평생 실업자예요. 그러니까 국가보다 대학보다 전공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전공은 1학년 때 고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전공은 대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, 2학년 과정은 자유전공이에요. 서울대학교. 탐색 과정인데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? 전공을 놓고. 전공 랭킹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? 교육의 질과 어떻게 보면 명성이 중요하죠. 명성도 그렇습니다. 한국인들이 아는 명성과 미국인들이 아는 명성이 달라요. 예. 명성을 볼 때는 글로벌하게 봐야 됩니다.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아빠 친구가 아는 대학교를 고르려고 그래요. 왜? 술 먹을 때 자랑하고 싶어서. 개모임 할 때 엄마 자랑하고 싶어서 한국인들이 아는 대학을 고르려고 그래요. Great mistake죠. 우리가 아는 대학 골라서 뭐 합니까? 예, 이런 학생들이 있죠. 예, 미국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면 한국으로 돌아온다. 그러면 미국 가지 마세요. 이미 패배를 시인하고 가는데 안 될 거를 상정하고 가는데 제가 늘 그렇잖아요.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의 것이다. 그 꿈을 안 꾸고 실패한 꿈을 꾸고 유학을 보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. 저는 지금 한국인들이 아는 명성으로 대학을 고른다면 100번 실패합니다. 그 다음에 고려할 것들이 뭐 취업 가능성, 대학원 진학, 학교 위치, 학교 크기인데 날씨, 부수적이에요. 그러나 이런 경우 있겠죠. 콜드 알러지가 있어 도저히 애가 추운 곳 못 간다. 애가 다한증이 있어서 더운 데는 못 간다. 그러면 위쪽으로 가든지 아래쪽으로.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고 그런 요소들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 아셨어요? 오늘 제가 좀 싫은 소리 했죠? 예,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미래교육 교수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컨설팅을 받는데 여러분 그 현실을 보면서 이 얘기는 좀 쓰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다. 대학교 고를 때 제대로 고르십시오. 1번 합격 가능성, 2번 학비, 3번 전공과 교육의 질과 명성, 그 명성도 한국인 명성이 아니라 글로벌한 명성으로 학교를 택하라. 날씨와 학교 크기와 위치는 그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.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에는 그럼 몇 개를 써야 될지, 그리고 이 어플라이는 early, 그 다음에 regular, rolling, late application 이런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